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형경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가 이 티켓 들고 있을 때 80명에서 시작했는데 네. 박형경 기자 소개하니까 급격히 120명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은 이, 한인타운에서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또는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 몇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드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저랑 같습니다. 박형경 기자는 몇 가지예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궁금한데요. 일단 두 가지부터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참 고단한 삶이다. 네. 얼마나 힘들까. 네. 두 번째는 저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네. 과연 정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 생각 드시는 분이 더 궁금합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네. 아직도 노숙자랑 마주칠 때 깜짝깜짝 놀래요. 무서운 생각. 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박형경 기자 그런 생각. 아 이게 이제 여자분들 걷고 그럴 때 좀 불안하겠다라는 치안과 관련된 불안감 때문에 좀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참 이들도 안 됐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조치가 없을까라는 이제 이현주 씨랑 비슷한 그런 딱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똑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기초부터 가볼게요. 일단 네. LA에 특히 남가주 지역에 노숙자가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지역 노숙자 수가 지난 6년 동안 무려 75%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난해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실 LA 스키드로 지역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거리 곳곳을 지나면서도 뭐 노숙자들 자주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노숙자들 또는 텐트를 친 노숙자들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노숙자들이 LA를 넘어서 그나마 남가주에서는 노숙자들이 없던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까지 이동을 해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노숙자를 볼 수 있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안 보이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보도해 주셨죠? 이 어바인 지역에서도 노숙자 문제 때문에 그 네.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네. 노숙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국이 노숙자를 줄이겠다고 좀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가 주민 발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세금을 조금 더 내서 노숙자 맞아요.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수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자들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점점 소득의 거의 대다수를 렌트비로 지불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LA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극빈층 100만 명 과반에 달하는 56만 7천여 명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거나 아니면 아주 열악한 거주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렌트비가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 렌트비가 5% 인상될 때마다 2천여 명이 추가로 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은 크게 부족해서 거리의 노숙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그런 주민 발의안까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예산 지출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네. 네. 이틀 전 발표된 LA 카운티의 이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네. 노숙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은 전체 308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3억 7천만 달러가 이 순수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짜여졌습니다. 3억 7천만 달러나 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른 해결이 안 됐다. 이것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현재 이 LA 카운티 최고 행정관은 카운티가 여러 이슈들에 직면해 있지만 이 이슈들 가운데서도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감할 겁니다, 다들. 네. 배정만 하고 쓰지를 않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났던 이슈만 보더라도 도대체 세금이 어디로 갔나?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이 NIMBY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그때 박 기자가 보도하셨나요? 한번 보도하셨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니 큰일 났네요. 그건 네. 분명히 기억했는데 박 기자가 했는지 다른 기자가 했는지 그게 네. 조금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헌팅턴 비치, 뭐 라구나 니겔에 노숙자 쉘터 설치하는 방안에 반대 목소리 굉장히 주민들이 높여서 결국 방안이 무산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한인분들도 시청에 많이 나갔죠 그때. 네. 네. 이게 바로 님비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템플시티와 보일하이츠에서도 지난달 역시 님비 현상에 노숙자 관련 방안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데는 다 같은 마음이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님비 현상, 님비즘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Not in my backyard. 님비. 그 앞자리만 앞 철자만 따서 하는 건데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이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결을 못 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backyard가 아니라 앞마당에 와 있어요, 노숙자분들이. 네, 맞아요. 노숙자 문제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원하지만 내 뒷마당엔 안 돼. 그러니까 앞마당에 와 있거든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말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없습니까? 네, 지금 떠오르는 방안이 있는데요. 각 주택 마당에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지어서 이 게스트하우스의 노숙자들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혹시 뒷마당이에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지금까지 뭐 님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 게스트하우스에 노숙자를 들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게요. 보이거든요. 네. 근데도 LA 카운티 정부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부터 나왔던 건데 LA타임스가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 가 보다 기대를 걸고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정부는 이 노숙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이 설득력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또 저렴한 방법이라면서 기대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갖고는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네. 아무런 대책 없이 당신 뒷마당에 게스트하우스에 노숙자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누가 오케이 과연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네요, 정말. 네. 이 주택에 게스트하우스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주택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데도 사실 규제가 좀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를 수용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건설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주택 소유주에게 최고 7만 5천 달러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또는 6개 유닛까지 리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5만 달러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면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일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부엌 시설이 꼭 있어야 하지 않는데 네. 이 노숙자들을 수용한다고 하면은 부엌 시설과 함께 또 플러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 주택 소유주들이 노숙자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 없이 그 게스트하우스를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7만 5천 달러 지원받고 내 뒷마당에 노숙자분들을 살 수 있게 해주고 10년을 꾹 참으면 10년 후에 그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내게 될 수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거기까지 듣고도 과연 그 정도 갖고 누가 내 뒷마당에 노숙자분들이 살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지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변치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 LA 카운티가 작년 8월에 이 같은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보인 주택 소유주 500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정부에 직접 컨택을 했다고요. 이 가운데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추려내서 일단 6명의 마지막 주택 소유주를 뽑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경제주택개발국에 따르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언뜻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랬을 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일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서는데 다들 이런... 그걸 걱정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문제가 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노숙자들이 게스트하우스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노숙자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노숙자들이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뭐
잘난이 못난이를 하는 그런 인터뷰와는 다를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가, 또 얼마나 룰을 좀 지킬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가, 뭐 그런 걸 인터뷰하겠지만 네. 이 노숙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한다니까 좀 재밌네요. 또. 네. 네. 그리고 또 훈련도 같이 이제 실시를 해서요. 네. 단순히 그냥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뭐 먹고 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서 다시 직업을 갖게 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이제 모으면서 네. 또 집을 거주 시설을 장만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주택 소유주들이 다 게스트하우스 짓다 보면 이 주차 공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네, 이런 주차 공간은 남을 수 있게끔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댓글 올라온 것 중에 한 분이 올린 거는 저희 집 옆집에 노숙자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써주신 분도 계세요. 네, 노숙자가 현재 저희 집 옆집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뒷마당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써주신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아, 실제로 예,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박혜경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양성화시켜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뭐 불안감도 없애고 그 노숙자분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도 좀 시키고 해서 이걸 좀 양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대책인 것 같은데 여하튼 문제점을 좀 잘 미리 해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숙자분들 가운데는 조금만 따뜻한 손길이 내밀어져도 회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듯 싶어요. 그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그런 분들이 거의 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도 좀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오늘 민감한 주제인데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